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앰비션 강찬용이라고 합니다. 제가 뭐 강연 말 주변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잘한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. 사실 되게 여기 이제 경연자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좋은 얘기는 좀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가지고, 어떻게 보면 반대로, 사실 프로게이머의 현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 저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,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. 프로게이머로서 이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지금 LCK에서 뭐 LCK에 들어가려면 어느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한 프로게이머들이 얼마나 많았고 이제 앞으로도 실패할 게임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게이머들이 그냥 존재감 없이 잊혀지는 프로게이머들이 많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죠.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고, 저는 노력이 아니라, 그냥, 노력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고, 그 와중에서, 그냥 그 실력을 증명하고 성적을 낼수 있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이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, 저는 이제, 어쨌든 그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, 사실,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때, 어떻게 보면 정말 청춘을 바쳐서 프로게이머로 시작했는데, 그냥, 그저 그렇게 끝나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좀덜 겪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최대한, 성공할 사람들은 성공을 하겠지만, 만약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친구들은 좀 그런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. 예를 들면, 뭐, 프로게이머로서, 정말 뭐, 5, 6년 해봤는데, 아, 이거는 안될것 같아.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1년 만에 아, 난이 길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뭐 아니면 코치나 해설이나 뭐 그쪽 길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제 공부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직종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행착오를 덜 겪으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. 뭐 아까 말이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개인 실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결국 팀워크 같은 것들도 팀게임, 아무리 팀게임이라지만 결국 팀 화합을 맞추려면 개인 실력이 있어야 되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, 다듬어져야 저는 좋은 게이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프로게이머가 정말 힘들고 성공하기 되게 힘들고 주목받기 힘들고 최고 자리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나중에 성과를 냈을 때 정말 다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팬들한테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얼마나 좋고 이 내가 어쨌든 좋아하는 게임에서 최고가 되는 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것도 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. 팬분들 저뭐 계속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할 거고 언제나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